안녕하세요. 29살 세아라고 합니다. 저의 평소 메이크업 고민은 우선 다크서클이 조금 심하고요. 두 번째는 좀 비대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와? 뭐 이런 쪽 아닐까요? 메이크업은 얼마나 평소에 하는 화장 다 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쉐딩하고, 하이라이터도 하고, 눈 화장도 하고, 입술 화장도 합니다. 근데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신중하게 만나는 편이어가지고 아직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미지보다는 저랑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 가볍게 피부 정리를 해줄게요. 얇고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세아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가볍고 순한 제품을 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컬러 베이스를 이용해 얼굴을 코렉팅 해줄게요. 평소 고민이었던 다크서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1차 커버하면서 톤을 맞춰줍니다. 피부의 넓은 면적인 볼부터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고 남은 잔량으로 나머지 부분을 연결시켜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착색이 심한 눈두덩이를 가지고 있는 세화님. 컬러 프라이머를 이용해 착색도 잡아주면서 섀도우의 지속력도 높여줄게요. 눈가를 부드러운 베이스 컬러로 가볍게 쓸어줄게요. 힘을 빼고 쌍꺼풀 라인부터 자연스럽게 음영을 쌓아줍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주기 전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집어줄게요. 점막 가까이 아이라인을 그려주어 눈매를 더욱 또렷하게 잡아줄 거예요. 눈꼬리는 눈매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일자로 그려줍니다. 아이라인을 그린 곳을 어두운 섀도우를 이용해 블렌딩 해줍니다. 눈의 전체적인 음영감을 잡아줄 거예요. 속눈썹을 붙여 눈매를 더욱 깊이감 있어 보이게 해줍니다. 눈 밑 다크서클을 커버해 줄게요. 이때 상아빛이 도는 촉촉한 컨실러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우면서 두껍지 않게 커버할 수 있어요. 삼각존부터 언더, 눈, 앞머리까지 음영을 넣어서 연결감을 줍니다. 마스카라를 꼼꼼히 발라 붙인 속눈썹과 본인의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컬링해 줄게요. 붉게 잔눈이 남은 눈썹 문신을 옐로우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섀도우를 이용해 붉은 컬러를 중화시켜주고 그레이 컬러의 펜슬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게요. 앞볼 위주로 볼 터치를 할 거예요. 앞광대가 나아 보일 수 있도록 눈 밑부터 볼을 연결해 줍니다. 쉐딩으로 얼굴 라인을 정리해 줄게요. 눈썹부터 콧대를 연결해 더욱 입체감 있어 보이게 해줍니다. 마무리감이 뽀송한 MLBB 컬러의 립을 선택하여 분위기 있는 립을 연출해줍니다. 메이크업이 강하기 때문에 헤어는 너무 화려하진 않으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자 전체적으로 머리를 피고 차분하게 만들어주어 잔머리를 내려서 얼굴형을 커버하면서 에센스를 촉촉하게 발라주어 매력있는 웨트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일단 진짜 저에게 있던 다크서클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비대칭도 진짜 거의 완전 똑같이 잡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아니요, 몰랐고요. 저는 결혼정보회사에 뷰티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결혼정보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지인은 이렇게 각자 가지신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고 또 연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가장 큰 장점이고 오히려 더 연애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